릴리스 말고 콘텐츠. 콘텐츠? 20만 되면 영웅이랑 유튜브나 삼성 인스타 콘텐츠 하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돌발도 많이 해요. 어? 어때? 못 치면 돼. 아, 이제 10km 보네. 출발. 지금 이제, 지금 이제 경사숙소에서 나와서 뭐라고 해야 돼? 잠깐만. 잘 주무셨어요? 네. 이제 켠 거 아니죠? 이제 켰어. 아까 나올 때 한번 켰어. 이제 왔습니다. 무자리 똑바로 써야 될 것 같은데. 무자리 똑바로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삼계탕 시킬까요? 네? 일단 네, 삼계탕 시켜놓으면 될 것 같은데. 요즘 날이 너무 덥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기력 보충 하시라고 삼계탕 집으로 부른 거거든요. 그냥 두 분이서 편하게 대화하시면서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. 저희가 항상 사이다 먹는 거예요. 뭐가 있지? 왜 이렇게 얼어? 아, 머리 안 감아가지고 집에서 먹을 때 안 넣었는지 싫어. 효과 써볼게요. 앉아. 먹을 때, 먹을 때 그래. 네, 괜찮아요. 오, 빠야. 사이다 두 개 주세요. 사이다 두 개요. 아, 지금 써야지. 효과 있는 상태예요. 네, 한번 사이다 주세요. 이렇게 한 게 맞아요? 저 빨리 손으로 뜯어봐. 오, 뭐야, 어디가? 사주시는 거예요? 네. 어, 잘못했습니다. 한 입 하실래요? 네? 아, 뻑살인데 이거. 제가 먹을게. 다리, 다리. 배고프면 먹고, 나 안 먹으면 야구장에서 먹는 거, 주는 거 먹는 게. 뼈가 왜 이렇게 부들부들하지? 어떻게 했더라? 하지만 제가 한 10번 중에 2번 정도 사고 재현이가 한 8번 사요. 무슨 때도 없이 사요 막. 간식 먹을 때도 자기가 다 사고. 자기가 먼저 얘기할 때가 많아요. 먹자고 새벽에. 한 4, 5? 그렇게 10분인데. 사연 뭐 드세요 혼자? 나 밥이랑 같이 먹어서. 맛있어요. 이게 맛있어. 떡이 맛있어. 떡이 맛있어. 밥 먹으려고. 개 취향이다.
좋아한다고? 저보다 얘가 더 좋아해. 저는 커피 먹긴 먹거든요. 근데 얘는 아예 안 먹어. 저 아이스티랑 에이드. 그거 맛있던데, 아망추? 아, 망고 들어간 거 아니야? 별로예요, 별로. 아, 아이스티는 아이스티로 먹어야 돼요. 아, 이거 맛있는 데서 먹으면 맛있는데. 밥 안에 있어? 아, 맛있다. 잠이 깨요. 청양고추인가? 아니요, 그냥 고추. 거위를 이겨낸 방법이 있어요? 삼계탕이야. 가스라이팅네. 재질이 시원해요. 실브 언더티? 이걸 입어야 되는데 썬데이 입을 때는 그게 없어요. 달라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반팔 입어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안 입습니다. 그러거든요. 근데 올리는 동작이 별로 없어서 그쪽은 유심히 보면 안 되지 않을까. 아니 본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재현이 아무리 더워도 단정하게 하니까 단정하게 해야죠. 그 친구 보면 어때요? 아니 나는 그 단정하잖아요. 옷이 벨트도 하고 모자도 쓰고 거기에 맞게 영웅 선수 눈빛을 하고 아닌가? 너무 열려있는데 옷을 갈아입으면 괜찮은데 빨리빨리 안 갈아입어가지고 어? 무슨 거? 망사? 어 끝나고? 경기 중에 경기 중에 뭐하러 갈아입어? 좀 뚫려있지 않아요 망사? 여기가 뚫려서 이쪽 말고 영웅 선수도 그렇다는 수업 사진에 뭐하러 온다고 하는데 아 웃겨서 그런 건데 표정이 뜨거워. 돌발 운동 많이 해요 우리. 같이 먹어요. 아 진짜 많이 해요. 네. 그러면서 소리 질러요. 먹다. 뭐 감탄은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아 이러고 뭐 할 때 한 번씩 이래요 그냥 먹을 때. 등등한 건 아니고 아무튼 해봐. 그냥 저는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. 같이 없는데 등등하진 않죠. 있어야 등등한 거. 운동 받았잖아. 네? 고기를 먹어요. 닭다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가 서로 바꾸고 싶은 점 있어요. 서로에게 끝나는 점. 답을 해야지. 아, 줘봐. 줘봐. 쓰지 마. 아니, 뭐 돼? 어? 야, 못해. 자, 제가 다 열어놨어요. 야구요? 아니면? 그냥 다. 아, 일반인이라 가정을 하고. 일반인이라 가정을 하면 뭐 없는데? 이렇게 말하면 안 돼. 지현이가 게임을 잘해요. 이뻐. 그냥 뭐 하나 다 이렇게 골고루 다 잘해요.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없이. 아니, 나 배그는 못했나? 배그는 진짜 못해요. 네, 그건 진짜 잘해요. 제가 선수는 뭐가 좋나요? 제가 배그요, 배그. 완전 가서요? 편에서 먹을 때도 있고,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오는데, 안 일어나요, 그냥. 30분 살밖에 안 돼. 그래도 재현이가 착한 게 씻기 직전에는 그래도 깨워줘요. 안 깨워주다가 아니 알람을 10개 맞췄는데 그걸 다 끄고 그냥 아니 저도 한 번에 못 일어나요. 서서히 깨거든요. 한번 올리고 깼다고 못 깼다 그런 게 없어요. 지금 영웅 선수랑 대결한다면 10번 중에 7번? 감진? 네.
소스탕볼 두 개. 없나 하나? 없나 하나 줘야지. 재현이가 회전수가 좋긴 한데 스피드 던지면은 늦게 출발할 때 받아보니까 소방은 고등학생 직구. 그래서 그냥 맞을 거, 아 제가 던진 먹을 것 같지 않습니다. 자기 변화구를 자기가 안 쳐봐서 그래. 스플리터 있던 자기가 못 봐서 피처럼 막 못 잡던데 스플리터 막 던지면 제가 글러브 길이 좀 이상해서 한 번씩 튕겨 나와요 이게. 그거 자기 볼 좋다고 직구 던질 때 안 튀어나오고 변화구 던질 때 갑자기 오 하면서 막 막상 뛰면은 비슷해요. 아, 조금 더 빠를걸요. 걸려잖아요.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거죠. 저도 빨라요 진짜. 질문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되거든요. 탕수육 고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초코우유 딸기우유 하나 둘 셋 초코 게임 유튜브 하나 둘 셋 게임을 유튜브를 더 즐겨보죠. 네 저 게임 말 안 합니다. 유튜브 아닌데 어떤 방식이 먹방 먹방? 고깃집 유튜브. 물냉면 대 비빔냉면 하나 둘셋 물. 롯데리아 대 맥도날드 하나 둘셋 롯데리아. 제가 유명한 롯데리아 친구. 젊은 사람들은 진짜 롯데리아. 뭐 좋아하세요? 롯데리아요. 맥도날드 저거 이제 아닌 거죠 젊은 사람들. 경기 끝나고 하나만 할 것 같아요. 아. 머리를 감을 거지 몸을 씻을 거지. 하나, 둘, 셋. 샤워요. 머리는 다음날 감으면 되죠. 다시 태어난다면? 수수, 사자, 호수. 하나, 둘, 셋. 수수. 호수는 싫고, 수수는 재밌을 것 같아.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. 제가 주 포지션이 투수가 아니어서 그런지 투수가 더 재밌었는데. 근데 제가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야수. 야수긴 한데, 야수를 해본 상태면 투수. 무인도에 한 사람만 데려갈 수 있다면? 김지찬을 데려갈 것이고 김재호. 근데 이런 서운하는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재혁이 형의 서운하는 질문. 이제 재혁이 형 먹을게. 하나 둘 셋 김지찬 김재호. 방송 아는 건가요? 또 했어요? 아 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들고 마셔줘야 되나 아쉬워요. 네, 팬 여러분들. 팬분들도 팬 여러분들 이번 여름 많이 더운데 몸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. 택하고 안 되지. 감정 네, 팬 여러분들 이번 여름 진짜 많이 더운데 더위 항상 조심하시고 시원한 거 많이 챙겨 드시고 이번 여름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이걸로 하면 이제 승리 나요. 마지막에 절대 가만히 안 있어야 돼. 못 치면요. 아침에 잠도 못 잤으니까. 네, 스멜 전 못 잤어요. 스멜 루틴이 지금 바뀌었으니까. 높은 공을 달려냈습니다. 김경문의 타구가 멀쩡으로 멀찌감치 넘어갔습니다. 고정으로 삼성에는 영웅이 있습니다. 연이태로운 넘버 김경문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잡아당깁니다. 유경수 옆을 뚫어냅니다. 이재현의 안타. 2루 주자 이성규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역전. 이재현의 역전적 치타. 변화구 타격. 3루 안으로 빠져나가는 안타. 이
2루 주자 이성규가 홈으로. 이재현 또 한 번 적시타. 삼계탕 덕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나요? 반 이상. 반 이상인가요? 반 이상. 많이 본 것 같고 아침부터 몸보신 해가지고 타석 들어서 기운이 넘쳤습니다.